페인트가 있습니다. 마개환? 이름에 마루. 냄새도 지금 확 나죠. 마와 계피를 섞어서 만든 마개환이라는. 네. 그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와우.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예, 뭐를 섞어요? 맛가루 5. 5개. 네, 5스푼 넣었다고 하면. 네. 5. 그리고 계피. 계피를 1로 넣습니다. 네. 계피. 5대 1. 근데 이게 환을 만들려면 이렇게 저으면 이게 안 뭉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빅번. 꿀을 뭉칠 수 있게, 잘 뭉쳐질 수 있게 넣어주는 거예요. 온도를 맞춰서. 네, 처음부터 너무 많이 넣어주면 안 되고요. 온도를 맞춰서 이게 뭉쳐질 정도로만 맛있겠다. 넣어주는 거죠. 이도진 씨가 이런 거를 원래 뭉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환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맛있겠다. 네, 이 정도로 만들어 놓으면 이걸 넣고 미지근한 물을 먹으면 하나 이게 좀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네. 한 해 그거 하나씩 먹어요? 하나. 무대 올라가기 전에. 아프거나 속이 불편할 때. 근데 저는 한 번 만들 때 이런 알로 여러 개 만들어 놓고 냉장 보관을 해서 한 2주 정도. 네, 2주 안에 먹고 또 다시 만들고. 그래서 속이 편안하게. 자, 이거 맞는 방법이 궁금해요. 궁금했었어요. 네, 일단 주재료인 마는 우리가 천연 소화제라고 할 정도로 그 소화 효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화에도 좋고 복통이나 설사 같은 이런 소화기관 건강에 아주 좋아요. 그리고 특히 이 마에는 아르기닌이나 또 사포닌과 같은 성분도 함유가 돼 있어서 장운동을 정상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함께 사용한 계피도 제가 좀 점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 계피가 여러 가지 그런 약초 중에서도 항균 그런 효능이 아주 뛰어나서 실제로 식중독을 완화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네. 자, 효능도 입증이 된 마개환, 혹시 섭취할 때 주의할 점도 있을까요? 예, 건강에 좋다고 해도 너무 많이 먹으면 가려불급이겠죠. 하루에 3알 이내로 이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미지근한 물하고 먹으면 우리 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개환을 먹어도 만약 증세가 안정이 되지 않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의사의 진찰을 받아보는 것이 더욱더 안전한 방법이겠죠. 예. 아니, 두 분의 이름 끝자를 하면은 행진이에요. 오! 와! 뚫립니까? 두 분의 콜라보, 예, 멋진 비법을 하신 행진 씨의 비법. 감사합니다!